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대 이상으로 금메달을 무려 13개나 따서 파리에 세계 파리가 되는 그런 큰 영광을 누렸죠. 그래서 이참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참한명한명 이렇게 참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환호를 받고 하는데,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때로는 뭐참 초등학교 때부터 이 오직 금메달 하나 따려고 지금까지 죽을 노력을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참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잖아요. 또 가문의 영광이고, 또 부모의 자랑이고, 또 자신에게도 큰 자랑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길 원해요.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또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기를 원하고, 또 자랑스러운 남편, 아내, 뭐 모두가 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자가 되기를 다 소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랑스러운 인간이 되려면 자랑할 그 무엇이 있어야지만 자랑스러운 인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일평생 이 자랑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허덕이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랑거리 하나 만들려고 일평생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참 이게 자랑이, 이 자랑거리가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돼요. 이 자랑거리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이것이 또 자랑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자랑거리가, 내게는 또내 가족에게는 큰 기쁨이 또될수 있겠지만 또내 자랑거리로 인해서 또 상처받는 사람, 또 좌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즘 보면 이제 뭐 하도 이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 노인들이 늘 이렇게 경로당에, 웬만한 아파트에는 보니까 다 자체 경로당을 지어놓고 노인들이 와서 식사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글에 보니까 이 경로당에서 싸움, 늘이 노인들끼리 싸움 박질을 하는데, 이 싸움의 일이, 원인이 뭐냐 봤더니, 다 자식 자랑이라는 거, 자식 자랑. 서로 자식 자랑 하다가 그냥 싸움 박질하고, 경로당 안 간다고 그러고, 그래요. 제가 이, 어느 이 이야기를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천주교 신자인 할머니 네 명이, 특별히 자랑을 아주 좋아하는 할머니 네 명이 커피숍에 앉아서 서로 자식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 우리 아들은 천주교 신부야.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우리 아들 보고 귀하신 분이다 이렇게 불러. 했더니 두 번째 할머니가 입을 삐죽이면서 하는 소리가 그래? 야, 우리 아들은 추기경이야. 남들이 우리 아들을 보고 오 거룩한 분이라고 늘 칭송을 해. 그러니까 세 번째 할머니가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우리 아들은 교황이야. 남들은 우리 아들을 보고 고결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이제 넷째 할머니 뭐 자랑할 게 없으니까 듣다가 화를 내면서 다 집어치워. 뭐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래. 우리 아들은 뚱보야. 그리 곰보야. 거기다가 또 쇼딸이야. 그런데 이 할머니가 남들이 우리 아들 보고 오 마이 갓이라고 한다.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거야. 어쨌든 인간들 마음속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입만 열면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랑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자랑이라는 것은 자신의 훌륭함을 말하거나 부족함이 없음을 표시하는 행위다. 이게 자랑이라고 그래요. 이 자랑은 뭐냐면 그걸 굉장히 내가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또 둘째는 거기에 내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또 셋째는 그것에 내 프라이드, 자존감이 있어. 이게 자랑이에요. 그리고 넷째는 그 자랑 속에는 나의 만족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랑에는 내가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듯 이 인간의 자랑은 사실 뭐 인간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 귀하고 또 삶의 원동력이고 또 이것이 없으면 또 어떤 삶의 가치를 또 잃어버릴 만큼 중요한 게 이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랑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자랑과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빈은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근본적인 죄를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자랑이다. 왜냐? 이 자랑은 육체의 부패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랑은 이 육체의 부패성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랑은 교만과 자만과 거만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인간의 자랑거리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냐. 첫째는 세상의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모든에 주목을 해야 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게 인간의 자랑이라는 것이 육체의 부패성에 뿌리를 둔 거란 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이 부패성에서 나온 것이 인간의 자랑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세상의 것을 절대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세상의 자랑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이것은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해서 안 될 이유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곳에서 말씀하시지만 또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참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뉴스를 이렇게 매일 보다 보면 어떤 데는 참 안타까운 그런 뉴스들이 많아요. 일평생 고생해가지고 한번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한 일전에도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참 오랫동안 잊지 못하는 게 저 전라도 어느 시골 소도시에 그 부모가 식당을 하더라고. 식당을 하면서 이 어린 그 딸 하나 그 잘 키워보려고 그 딸을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 그래서 그 부모가 뭐 그냥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식당을 하면서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가서 또 나무를 캐서 팔고 돈 되는 거는 뭐 그냥 다 해서 어떻게든 딸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그래서 이 딸이 정말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학위를 받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세계적인 기업, 외국인 기업에 취직을 해서 연봉이 벌써, 그게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연봉이 벌써 1억이나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부모의 자랑이 얼마나 그 딸을 자랑하고 말이지 딸 하나 보고 위로를 삼고 사는데 거의 회사를 입사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짧은 한 몇 개월 그 시간에 그 조금 돈을 벌겠다고 영어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하는데 영어 강사한테 영어 배우러 온 한 청년하고 어떻게 좀 눈이 맞아가지고 교제를 하나. 그런데 요새 뭐 이 데이터 폭력이라는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그 남자 하나 잘못 사귀어가지고 그 남자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참 통곡하고 하는 내용을 그 TV에서 봤는데 인간의 자랑이라는 게 이런 게 허무한 거란 말이지. 아무리 뭐 죽을 힘을 다해서 내 자랑거리를 만들어 본다고 애를 써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게 인생이. 그리고 요즘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 뭐 소련 저 러시아 전쟁 무려 이 전쟁에서 이 젊은 아이들이 뭐 거의 100만여 명이 지금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빌딩이란 빌딩, 뭐 우크라이나에 뭐 그 좋은 빌딩들은 다 파괴되고 폐허가 돼버리고, 누가 내일을 알았겠어? 일평생 애쓰고 쌓아놓은 것들이 한 순간에 뭐 다 없어지고 말이지. 그뿐 아니야 지금. 이제 갈수록 일어나는 이 자연재해들, 지금 예측할 수가 없잖아 지금. 올해만 해도 우리 한국이 지금 이 추석인데, 그래서 요즘 뭐 이 추석 이름 바꿔야 된다고 난리야. 하석으로.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란 말이야, 여름. 근데 올 여름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 동안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그래. 응? 내년은 더 더워지고, 더 더워지고. 응? 이게 참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다. 어떻게 이 안개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허탄한 자랑을 하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허탄한 자랑을 만들어 보려고 일평생 발버둥 치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거냐 말이야. 오늘 성경은 너희는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는 거야. 자,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육체도, 어떤 세상의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왜냐? 3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오늘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밖에 없단 말이야. 주님을 떠난, 주님과 무관한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야.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죄악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내가 세상에 무엇을 자랑한다는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첫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둘째는 나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의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행위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내 자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행위가 이 육체의 자랑이라는 것이. 그런데 참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이 세상의 자랑거리 좀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거짓된 신앙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자랑거리 좀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힘으로 자랑거리 좀 만들려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거짓된 신앙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야. 참 슬픈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 때도 뭐 얼마나 많은 교회가 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제가 집회 다녀온 강남에 큰 교회가 있어. 내가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굉장히 큰 교회인데요. 이 교회 목사님이 단장이 되고 수십 명인지 뭐 수백 명인지 내가 모르지만 교회에서 올림픽 선교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파리 현지에 가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따도록 그들의 기도의 목표는 금메달 10개였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보냈는지 어쨌든 뭐그 글을 나한테 보내서 읽어봤더니 그런 내용이야. 우리가 금메달 10개를 목표로 선교단을 목사님을 위주로 해서 선교단을 파리에 보내가지고 기대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우리의 목표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개가 아닌 13개를 주셨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글을 누가 나한테 보냈어.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세상 자랑거리 이거 좀 만들게 해달라고 선교단이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면서 거기서 무슨 기도했겠어? 쥐야! 우리 선수들 금메달 받게. 아니, 미친 짓 아니야? 아니, 그러면, 상대방 선수는, 만약에 상대방 선수도 또 하나님 믿으면, 쥐야! 우리 미국 금메달 받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이런 말까지도 않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이 세상의 자랑거리, 이게 악이다. 이 허탄한 자랑하지 마라. 육체의 소욕에서 나온 이 악한 것들 하지 말라 말이야. 오늘 교회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단 교인들에게 어떻게든 육체의 자랑거리 만들으라고 복을 빌어주고 말이지. 참 슬픈 현실이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거리 하나도 없이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아야 되냐? 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더 본이 되고 복음 전하기도 쉽지 않냐? 이런 소리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그 자랑하지 말라는 게 밑바닥에서 천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머리 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이 부러워하는 축복의 통로 자랑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방법이 틀렸다 이 소리야. 내 스스로 내 자랑거리를 만들려는 이것은 악이야. 내 인생의 자랑거리는 누가 만들어 주시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존귀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도록 자랑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방법이 틀린 거야. 주인이 틀려서 주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랑거리,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스스로 내 자랑거리를 만들려는 것은 악한 짓이란, 죄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짓된 신앙이란 말이야. 오늘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주셨던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고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지금 곧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바로 그 직전이야. 바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눈앞에 있는데도 이 유다 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와 용맹과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악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임박한 재앙 앞에서도 인간은 육체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지금 너희가 이렇게 자랑하고 너희 자신을 자랑하고 사는데 앞으로 너희에게 임할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란 말이야. 자, 예레미야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며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또 6절에 보면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슬플 때에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암이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가 없으리라.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자,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냐면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니,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바로 눈앞에 닥쳤어. 이런 비참한 이제는 더 이상 기뻐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죽어도 매장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내 지혜와 용맹과 내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소리예요. 이게 유다민족의 소리냐고.
오늘 우리의 현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단 말이야. 하나님의 진노가 시시각각 많은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잖아. 이 자연현상만 보란 말이야. 자연현상만. 지금 인류 역사에 없었던 이 자연의 이상현상들이 끝없이 일어나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인간의 자랑거리 만들려고 피눈물 흘리고 살아가고 있다 이 소리야. 더 악한 것은 이 인간의 자랑거리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고 울부짖고 금식하고 이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통탄할 일 아니냐 이 소리야. 이 세상에 무슨 자랑거리가 있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자랑할 가치가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없어질 것들이. 뭔 세상에 자랑거리 만들겠다고. 가슴 조이고 말이지. 눈물 흘려가면서 밤잠 못 자고 말이지. 정신 딱 바로 차려야 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오늘 우리가 일평생 자랑해야 된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나 여호와는 인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저는 이 옛날 성경을 보는데 요즘 개정개혁에는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오늘 우리가 일평생 자랑하고 살아야 될 이 두 가지. 오늘 입만 열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야? 뭐 지식적으로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보호자시요. 또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분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갈 때만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모르고 뭘 자랑하겠다는 거야. 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영광이 어딨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이 어딨냐 말이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땅에 자랑거리 만들려고 발부둥치는 이거보다 불쌍한 인생이 없어. 뭐 자랑거리 만들기도 쉽지 않지만 인간에게 인정받는 인간에게 자랑스러운 인간이 된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게 된들 그 자랑거리가 얼마나 가겠냐 이 소리야. 얼마나
그 자랑거리가 얼마나 가겠어? 어리석지 말란 말이야. 어저께도 내가 잠깐 우리 토요 예배에도 그 예화를 잠깐 들었는데, 우연히 그 뭐 특종 세상인가 그걸 하나 보면서, 사실 요새 내가 잠깐 시간 나면 그 특종 세상이 참 볼만하더라고. 나 요즘은 그것이 알고 싶다 안 봐. 그거 보면 너무 우울해. 다 범죄, 사람 죽이고 뭐 사기치고 뭐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서 이제는 끊었어. 끊고 특종 세상을 보니까 깨닫는 게 많아. 그걸 보면서 그냥 눈물 흘리는 날이 참 많아.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나.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마음에 전해지면서 막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그저껜가 우연히 한 아이를 봤는데, 뭐 정확히 내가 잘 모르겠어. 무슨 제국주의인가 뭐 우리 아이돌 팀이 있었대. 한 10여 년 전인지.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인기가 뭐 상상을 초월했다고 그러네. 아주 뭐 그냥 외국 공연 가고 하면 공항에서부터 뭐 난리가 났다는 거야, 난리. 그리고 공연 한번 끝나면 받은 선물이 방 하나 가득 찬대. 가는 데마다 그냥 그 인기가 말로 못했는데, 이 아이가 그 아이돌 팀의 리더를 하던 아이인데,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하니까 이제 팀이 다 해체되고 아무것도 없어. 뭘 하려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가진 돈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뭘 했냐면, 이 공사장에 가서, 노동을 하면서, 또, 이 야간에 쿠팡, 이 야간에 그 뭐 일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 그거 막 죽어나가는데 요즘. 그 일도 하고.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는 그 말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는데, 너무 양이 적으니까 항상 라면을 끓여서 5분, 10분 불려가지고 팅팅 불려서 배를 좀 채우려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짜장면집의 매니저로 일하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어서, 그래도 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여러분, 인생이 이래. 그 자랑거리, 그 영광, 이게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피눈물 흘려서 이뤄놓은 자랑거리 얼마나 갈 것 같아. 아무리 가도 이 땅을 떠나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헛된 세상에 그 자랑하지 말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이 하나님만 자랑하고 살라는 거, 이 하나님만. 그리고 두 번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저는 특별히 참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늘 참 제 삶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이게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내가 심은 대로. 내가 정말 선을 심고 의를 심고 진실을 심고 살았으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거야.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야. 그걸 믿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
일평생 그 믿음으로 살아오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지 않아. 그리고 인간 바라보지 않아. 인간의 칭찬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거야. 오늘 환호하고 칭찬하고 난리 치던 인간이 내일 내 뒤통수에 돌멩이 던질 인간들이란 말이야. 아니, 세상 보면 몰라. 대통령 그렇게 아부하고 따라가고 절대 충성 맹세하던 놈들이 나중에 다 대통령 떨어지고 나면 죽이려고 앞장서가지고 말. 오늘 이게 인간의 모습이요. 요즘 가끔 이 유튜브에 그 뭐 노인의 이 남은 여생을 어떻게 평안하게 살지 그 방법을 알려준다고 뭐 좀 헛소리 같은 것들을 많이 올린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내가 참 재미있게 본 게 하나가 뭐냐면 이 노후에 편하게 살려면 친구 다 끊으라는 거야. 절대 친구 사귀지 말라는 거야. 친구 없이 홀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하다는 거야. 아이, 내 말이 거짓말이 가면 유튜브 들어가봐. 그런 게 굉장히 많아. 인간은 절대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오늘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내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존귀하게 해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응? 헛된 자랑하지 말고 헛된 자랑거리 만들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자나 깨나 그냥 으뜩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려고 발부둥 쳐야 되니. 응? 아, 그렇게 살면 비참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소리야.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자랑거리고 세계 만방에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거야. 자, 시편 43편 4절 말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리고 뭐 성경에 뭐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지만, 신명기 28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머리 되게 하시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자랑거리 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자랑거리 만들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허우적거리는 이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딨냐 말이야. 오늘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부터라도 세상에 자랑거리 만들려고 발부둥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주신 환경에서 자나 깨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늘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봐.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보면 반드시 갚아주신다. 반드시 존귀하게 머리 되게 해주신다. 절대 세상 타협하지 말고 인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그랬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늘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